예, 끝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사슬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건너뛰고 여섯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를 3개를 뜹니다. 첫단 뜨는 게좀 힘들어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세 개. 네,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 3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또 하나, 둘, 세 개를 떠주고, 우리 여기 5칸 건너뛰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5칸을 건너뛰고, 여섯 번째 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지금 한 문이 뜬 겁니다. 똑같이 사슬 3개 뜨고, 여섯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2개, 한길 3개. 둘, 3개. 뜨고, 여섯 번째 거에. 예. 짧은뜨기. 그리고 한 문이 더 떠볼게요. 그냥 두 무늬만 뜰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무늬만 뜨고 하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거는 12코가 한 무늬입니다. 지금 여기 두 무늬를 뜬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사슬 세 개. 뒤로 돌려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이곳에 사슬 3개 뜬 이곳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는 같은 무늬. 한길 세 개. 사슬 두 개. 한길 세 개.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이번에는 모아뜨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되도록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세 개가 남았을 때 한꺼번에 빼주세요. 하나, 둘, 세개 뜨고 다시 여기다가 무늬 한길 3개, 사슬 2개, 한길 3개. 그리고 끝에는 사슬 3개 뜨고 여기에 모아뜨기 아니 끝에다가 짧은뜨기 한 곳에 한번더 한길긴뜨기 해서 모아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무늬가 되는 거죠. 네, 반무늬씩 떠진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똑같은 거를 뜨는 겁니다. 세 개,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세 개, 여기다가는 또 같은 무늬를 떠주세요. 한 개, 세 개, 사슬 두 개, 한 개, 세 개.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하고 다시 여기에 모아뜨기를 합니다. 찔러서 그리고 여기다가 한꺼번에 빼주시고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뜨고 다시 똑같은 무늬 한길 세 개,
사슬 2개, 한길 3개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똑같으니까 제가 빨리 뜨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사슬 3개 뜨고 다시 한번 여기에 이 부분에 끝코에 찔러셔도 되고요.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도 되고요. 저는 그냥 풍덩 찔러서 떴습니다. 그리고 돌려서는 이거를 같은 무늬로 이제 세 단을 뜨고 나서 돌려서는 예, 요 부분만 다른 무늬를 뜰 거예요. 세개 뜨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예,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세 개를 뜨고 여기다가 이 무늬를 뜨는 게 아니고 꽃잎들 부분을 자리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지금 사슬 하나 떴잖아요. 여기다가 이따가 이제 꽃잎을 뜰 겁니다. 이거를 다섯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는 여섯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슬 한코뜬 부분에, 지금 사슬 한코뜬 부분에 나중에 꽃잎을 뜰 겁니다. 다섯 장을 뜰 거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는 여섯 개를 떠야 합니다.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뜬 거예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부분에 예, 꽃잎 다섯 장을 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옆에는 이거 뜬 무늬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뜹니다.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이제 여섯 개 됐죠. 그리고 세 개. 이거는 똑같습니다. 풍덩 찔러서 떴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돌려서는 꽃잎을 뜰 건데, 저는 배색을 할게요. 첫 코에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예, 사슬 하나 뜨고, 짧은 뜨기. 그리고, 한길긴뜨기 3코 모아뜨기를 할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슬 한코뜬 부분에 하나, 둘, 셋. 한꺼번에 빼고 하나, 둘, 셋. 사슬 3개. 예. 하나, 둘, 셋. 한꺼번에 빼고, 세 개. 하나, 둘, 셋. 다시 한꺼번에. 세개 뜨고, 네. 이 무늬는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뜨고 빼고 끝에는 지금 마지막 꽃잎 뜬 겁니다. 마지막 꽃잎은 이렇게 한꺼번에 빼고 사슬 하나 뜨고 이곳에 아까 모아뜨기 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여기는 사슬 하나를 떴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반복이니까 여기는 제가 좀 빨리 뜰게요.
이거를 빼실 때 한번 이렇게 좀 모아준 다음에 사슬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슬뜨기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지 마시고요.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느낌 있죠? 이렇게 모으고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세요. 끝에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뜹니다.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사슬을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에 다시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꽃잎 중앙 있잖아요. 꽃잎 중앙이 요 부분이잖아요. 보시면 여기 부분 두 개. 근데 우리 이문이 뜰때 여기 사슬 두 개를 떴잖아요. 네, 사슬 두 개를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슬 두 개를 뜨는 거예요. 짧은뜨기. 왜냐면 그 다음 단에 이제 이무늬가 또 떠질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를 사슬 두 개를 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사슬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요게 이렇게 반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사슬 세 개로 떠주세요. 나머지는 세 개야.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여기 옆에 꽃잎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 둘, 세개 뜨고 다시 여기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중앙은 하나, 둘, 뜨고 짧은뜨기. 사슬 두 개가 여기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세개 뜨고 짧은뜨기. 그리고 끝에는 사슬 하나 뜨고 여기 짧은뜨기 한 곳에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이제 저는 여기 끊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이 녹색 부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 무늬로 온전히 뜬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색깔을 바꿀 때 아까 저는 잘랐는데, 자르지 않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모티브 뜰 때랑 이제 똑같은데, 여기 끝에를 이렇게 두코가 남았을 때, 얘를 빼주세요. 그러면 굳이 자르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하고 돌려서 이제 다시 이 녹색 부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 안고 뜬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둘, 이 연두색 실은 이제 이만큼 뜨고 또 자르고 이거 이렇게 두 단만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잘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녹색 실은 또 바로 떠지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을 살릴 때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살려서 뜨시면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떴는데. 그리고 이제 사슬을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 가운데 사슬 두개뜬 부분 있잖아요. 사슬 가운데 두개뜬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세개 뜨고 이 부분. 무늬와 무늬 사이에 뜬이 사슬 세코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저는 지금 지그재그로 무늬를 뜰 거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뜨는 방법은 똑같은데 위치만 다릅니다. 사슬 3개 하고 여기 꽃잎의 가운데 사슬 2개 뜬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뜨고 여기 끝에 요 부분에 그냥 퐁당 찔러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아까는 여기 반무늬가 이거의 반무늬가 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거의 반무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뜰 거라서 그렇고요. 만약에 지그재그로 안 뜨고 계속 이 무늬로 이렇게 뜰것 같으면은 이거 시작 부분을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네, 저는 지그재그로 뜰 거라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사이에 사슬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개를 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세개 뜨고 여기 부분은 이제 똑같죠. 이게 모아뜨기. 세개 뜨고 여기에 2개 이거는 똑같으니까 제가 빨리 뜨는 거예요. 여기에 또 모아뜨기. 끝에가 똑같습니다. 한개세개 뜨고 사슬 하나 뜨고 한개세개한길 하나 그리고 돌려서 사슬을 3, 4개를 뜨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셋 하나 둘셋 제가 빨리 떠서 보여드릴게요. 모아뜨기. 사슬을 3개. 여기에. 2개. 3개. 3개 뜨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뜨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걸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떠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세 개를 뜨고 이제 여기 꽃무늬 들어갈 요거를 떴잖아요. 그 부분을 뜰게요. 이제 돌려서 사슬 네 개. 네개 뜨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그래서 여기는 꽃잎을 세 장을 뜰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옆에는 이제 똑같고요. 세개 뜨고, 여기는 이제 한길 하나, 사슬 하나 계속 뜨죠. 6개 떴습니다. 그리고 3개 뜨고 여기는 똑같이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여기도 반대편처럼 꽃잎 뜰 자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사슬 하나 뜨고 마지막으로 그럼 꽃잎이 하나, 둘, 3개가 떠지죠. 여기도 3개가 떠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바꿔줄 건데
여기 끝에 꼬를 반만 이렇게 떠주고 실을 바꿔줍니다. 이 녹색 실이 메인이라 사실은 녹색 실은 끊지 않는 게 좋아요. 얘를 그냥 빼주세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꽃잎을 뜹니다.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다가 얘를 그냥 같이 감싸서 뜰게요. 하나, 둘, 이번에 빼주고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둘, 사슬 하나 뜨고, 아까처럼 마지막에는 사슬 하나 뜨고, 이제 요 부분에 짧은뜨기를 뜨죠. 그리고 바로 여기는 그냥 모아뜨기에 들어갑니다. 둘, 여기 끝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아뜨기를 하고 한꺼번에 빼주고 여기 같은 곳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사슬 3개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3개 뜨고 이곳에 짧은뜨기 그리고 3개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 세개 뜨고, 네,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2개 뜨고, 여기 꽃잎 중앙에 짧은뜨기. 꽃잎 중앙은 사슬 2개죠. 세개 뜨고, 다시 여기에 짧은뜨기. 세개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에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꽃잎이 아무래도 앞으로 나오는 게 겉면이고요. 무늬를 지그재그로 떴습니다. 지그재그로 떠서 좀 이제 복잡할 수도 있는데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